매일 아침 찾아오는 발로란트 일기, 줄여서 마닷게 모닝발. 평범하게 쉐리프 데스매치를 하던 중 더블킬을 한 후에 우편실과 계단에서 올라오는 두 명의 적을 상대로 아스트라를 먼저 잡아내고 피킹을 나오지 않는 제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이거 혹시 에이스 각일까요? 에이스 각이 무참하게 부서지며 사용하고 있는 오늘의 조준선, 어제 잘못 리뷰했던 스크림의 점 조준선이 아닌 십자가 조준선입니다. 일단 보자마자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진정하고 제 말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예전에 올린 큰 조준선 대 작은 조준선 영상을 올리며 두 조준선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요, 이미 작은 조준선으로 적응을 하신 고인물분들이 아닌 아직 발로란트 스프레이 시스템과 에임 서칭 등 아직 발로란트에서 총 쏘는 법이 미숙한 분들이 사용하시면 꽤나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었죠. 다만 아직 이런 큰 조준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적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외형 점수는 아쉽게도 3점을 드려야겠네요. 다음으로 쫀쫀함입니다. 일단 저는 조준선에 적응을 하는 시간을 항상 가지기 때문에 쉐리프로 데스매치를 하곤 하는데요, 상당히 쫀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거리 교전에서는 강점을 보였으나 확실히 이런 큰 조준선은 멀리 있는 적을 상대할 때는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실전에선 써봐야겠죠. 비공격을 시도하는 적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적팀 사이퍼의 사이버 감옥과 벽 사이에 야릇한 틈새가 보입니다. 인설. 놈들이 적자. 헤드라인을 정확히 잡았다면 한 명쯤 더 노려볼 법했겠지만 그래도 몰려오는 적들을 상대로 두 명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라운드에 벤다를 바이하고 미드를 피킹했는데 스카이가 박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월샷이 되는 자리이므로 그냥 쏴도 되지만 아직 어디를 쏴야 될지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은 이렇게 맵에 핑을 찍고 쏘면 됩니다. 보신 것처럼 핑을 찍고 쏘자마자 헤드샷으로 스카이를 죽일 수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젠지에서 코치님과 의논 끝에 감도를 조금씩 조정해가며 제 감도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400dpi에 0.32 극저감도를 써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화면 확확 돌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때마다 진짜 감도를 두 배로 높여버리고 싶어집니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라운드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상대가 무지성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받아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빨딱빨딱 일어나는 강한 수컷 만화께는 받아치는 건 모르겠고 치는 건 전문이죠. 자, 이 정도면 얼마나 쫀쫀한지 체감이 되셨을까요? 하지만 이런 긴 십자가의 조준선은 제가 사용했을 때 원탭보다는 스프레이를 긁을 때 더 맛있었습니다. 고로 쫀쫀함은 별 3개 드리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호불호 부문입니다. 말씀드렸듯 큰 십자가와 좁은 중앙 공간은 호불호를 갈리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죠. 그런 거로 별 3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외형 3개, 쫀쫀한 별 3개, 호불호 별 3개, 평균 3점을 보여주며 지금까지 리뷰했던 조준선들에 비해서는 점수가 많이 아쉽지만 큰 십자가는 취향에 따라서 혹은 발로란트 실력에 따라서 분명 잘 맞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조준선이 없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발기찬 하루 보내시고 내일 봐요.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소통은 인스타그램, 조준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